예, 이 풀밭에서 가져온 트랙터. 이게 저는 이게 고보다 엔진이냐 그런 건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요 명판을 딱 보니까, 예, 저 밑에, 예, 롬바르디니라고 하네. 롬바르디니. 그 상태를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헤드 가스켓이 나갔어요. 예. 펜벨트 삐끼 놓고 시동을 걸면 이쪽으로, 예, 기포가 뻥뻥뻥 올라옵니다. 퍽퍽퍽 올라옵니다, 가스가. 예. 가스켓이 터져가지고 가스가 냉각수로 유입되는 거죠. 이제 가스켓을 이제 주문하려고 보니까, 아유, 웬만하면 이거 국내 유통되는 거 사야 되는데, 오, 가격이 너무 차이 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올릴게요. 일단 뭐한그 사이트에 올라온 거하고 또 이베이에 또 올라온 거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오래된 엔진은 부품이나 이런 수급 문제 때문에 이제 오히려 국산보다는 수입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이베이 미국이나 예, 이베이 영국 같은데 들어가보면 예, 저거 됩니다. 다 구할 수가 있고 가격도 뭐 우리나라 자동차 가격 수준으로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제네레다 또 제네레다가 또 베어링이 고착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리할 게뭐 한두 개가 아니네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